왔습니다. 우리가 왜 왔죠? 네, 4월 5일날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면 좋은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렇게 회사에서라도 이렇게 꽃을 한번 심어보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여기 앞에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방울토마토, 해바라기, 봉선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꽃들이 있어요.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요. 네. 좋아요. 씨앗이 2개예요? 한 2개. 오, 큰 거 2개다. 완전 좋으네요. 흙을 넣읍시다. 좋아요. 자, 저 이거 꿈에서 봤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어. 민서가 데뷔 초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지몽을 꿈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약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자연해요? 응. 봉선아야, 내가 너 예쁘게 키워줄게. 되었다! 1, 2, 3. 씨앗을 골고루 뿌린 후 흙을 살짝 덮어주고 물을 뿌려야 돼. 아니, 봐봐. 물 주기. 와, 완전 촉촉해. 괜찮아요. 자, 하나씩 넣어보겠어요. 하나. 너무 조그맣다. 그치? 둘. 어? 자라 나는 게 맞을까? 너무 작은데. 씨앗이 없어졌어. 오케이. 됐다. 이거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요. 왜 이렇게 많이 묻어있어요? 이렇게 물까지 가득 담았는데요. 네. 또 우리가 되게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심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만의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뭐로 짓지? 이렇게 꽂을 거라서 살짝 네네. 살짝 위에다가 좀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쉽고 맞아요. 귀엽게 지어야 돼요. 귀에 딱 네. 들어올 수 있는. 난 방울이. 방울이 귀엽지? 오, 귀엽다. 아! 민토! 민토! 괜찮지? 오! 제가 민서를 맞아요. 민토라고 맞아요. 맨날 민토야! 나도 추천한 것만 해줘. 봉선화예요. 봉선화니까 바봉! 해바라기가 일본어로 히마와리예요. 아니면 그거 어때? 언니가 태양인 거야. 왜냐면 해바라기가 태양을 본대요. 그러니까 언니가 태양인 거야. 아 그러면 히마와! 괜찮은데? 네. 좋아요. 나도 정했거든요. 그럼 나는 나 민토보다 좀 더 귀여웠으면 좋겠어. 민토만. 좋아요. 오케이. 세로로 써요? 가로로 써요? 세로요. 세로요? 네. 잘 꾸몄다. 귀여워. 예쁘게 꽂아보도록 하죠. 씨앗 피해서 해야 돼요. 네. 이게 얼마나 잘할지가 너무 기대돼요. 내 애정을 조금 더 듬뿍 줄게. 잘 자라. 잘 커. 내가 물도 많이 줄게. 그럼 지금까지 민토만, 희망, 다봉이었습니다. 안녕.